레고 따당!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 따당! 오늘은 몽키키드 제품을 가져왔는데요. 아, 왜 이렇게 몽키몽키 거리냐고요? 오늘 소개할 제품이 이 몽키, 원숭이들 천지인 제품이기 때문에 몽키키드보다는 몽키키드 정도 되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신제품 중에서도 리뷰청이 가장 많았던 제품인데 오늘 드디어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몽키키드 8004 전설의 화가산입니다. 가격은 229,900원, 브릭스는 1949개, 미니피규어는 8개가 들어있어요. 손오공의 고향, 손오공이 태어난 전설의 화가산으로 이름처럼 사계절 내내 꽃이 피어있고 과일이 가득한 산입니다. 이곳에는 다양하고 많은 원숭이들이 살고 있어요. 화가산 가운데에는 비밀 공간으로 연결된 커다란 폭포가 흐르고 있는데 여기서 몽키키드는 손오공과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나온 몽키키드 신제품 중에서 가장 비싼 제품인데 제품 자체가 워낙 이쁘다 보니까 그동안 이 몽키키드에 관심이 없던 분들도 이 화가산만큼은 많이들 사시더라고요. 박스 아트를 보시면 화가산 전체의 모습이 쭉 그려져 있는데 굉장히 웅장하고 마치 신선들이 살 것 같은 그런 신비로운 느낌이 드는 모습이에요. 미피의 구성들도 몽키까지 이렇게 원숭이들로만 구성된 미니피규어 구성도 괜찮았고요. 박스 뒤를 보시면은 역시 여러가지 기믹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있고 이 화가산의 내부 모습이 더 잘 보이긴 하는데 역시 앞모습이 훨씬 더 이쁘긴 하네요. 미니피규어는 총 8개로 몽키키드, 마카크, 브라더 몽키, 시스터 몽키, 베이비 몽키킹, 클래식 몽키킹, 수제자 몽키킹, 배틀 몽키킹이 들어있어요. 이 몽키킹의 성장 과정을 담은 4가지 버전의 몽키킹 미피를 얻을 수 있는 점이 정말 좋더라고요. 몽키키드와 마카크입니다. 마카크는 몽키킹의 오랜 숙적으로 손오공의 후인 몽키키드를 속여 가지고 힘을 빼앗으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죠. 여기 들어있는 몽키키드는 이런 환한 표정 하나와 뒤에는 빨간 얼굴이 들어간 투페이스이고요. 옷은 후드 집업으로 입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신제품에는 원숭이 얼굴이 옷 앞에 들어간 게 특징이죠. 대신에 뒤에는 하늘 천자가 크게 새겨져 있습니다. 무기는 이런 나무봉이 들어있는데 아직 손오공으로부터 여의봉을 받기 전의 모습인 것 같아요. 마카크는 딱 생긴 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뭔가 흑화한 원숭이의 모습이죠. 얼굴은 이렇게 웃는 표정과 뒤에는 환한 표정으로 되어 있고요. 뒤에는 두 갈래로 갈라진 빨간 망토에다가 어깨에도 빨간 클록을 착용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옷의 프린팅은 상체가 조금 노출된 갑옷을 입고 있고요. 뒤에는 마찬가지로 갑옷의 뒷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고 귀여운 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무기는 여의봉의 검은색 버전 같이 생겼지만 여의봉은 뭐 당연히 아니고 실제 원작에서는 이렇게 양쪽에 가시가 달려있는 무기를 사용합니다. 이 브라더 몽키와 시스터 몽키입니다. 화가산에 사는 원숭이들로 원작의 모습보다 미피가 훨씬 귀엽게 나왔어요. 얼굴을 보시면 앞에는 둘 다 웃는 표정이 들어가 있고 뒤에는 브라더 원숭이가 뭔가 맛있는 걸 기대하는 표정이고 이 시스터 원숭이는 쌍콤하게 윙크하는 표정. 두 원숭이 다 형태는 똑같지만 시스터 원숭이가 빨간 스카프를 두르고 있는 점이 조금 다르고요. 뒤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프린팅이 들어가 있고 꼬리가 옆으로 나온 게 아니고 뒤로 툭 튀어나와 있어요. 몽키킹의 4가지 버전입니다. 돌에서 태어난 몽키킹이 원숭이들의 우두머리가 되기까지의 성장 과정을 닮은 미피들이에요. 이 베이비 몽키킹은 몽키킹의 가장 첫 모습으로 바위가 쪼개져서 태어날 때의 모습이죠. 얼굴도 이렇게 자는 표정이 하나 들어가 있고 뒤에는 자다가 일어난 얼굴이 프린팅 되어 있네요. 옷도 정말 기본적인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 같은 걸 입고 있고 뒤에는 별다른 디테일이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 클래식 몽키킹은 몽키킹이 좀 더 이제 성장한 모습인데 드디어 이제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얼굴은 뭔가 말하는 듯한 표정과 뒤에는 화를 내고 있는 표정의 투페이스고요. 옷은 가벼워 보이는 노란색 도복을 입었는데 이 목에는 스카프 하나를 두르고 있습니다. 뒤에도 마찬가지로 앞에 프린팅이 잘 이어져 있고요. 무기는 이런 천도 복숭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천계에서 손오공이 몰래 훔쳐먹던 복숭아죠. 그리고 수제자 몽키킹, 이 옷차림이 파란 복장으로 변했고요. 얼굴은 살짝 놀란 표정이 있고 뒤에는 힘들어가지고 꾹 참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땀까지 흘리고 있어요. 이 수제자 몽키킹은 파란색 옷을 입은 점이 독특하더라고요. 그래도 허리띠에는 이 노란색이 결국 또 들어가 있네요. 뒷모습은 그렇게 특별한 디테일은 없었습니다. 무기로는
노를 하나 들고 있는데 이 수제자 몽키킹은 여기서 뗏목 배를 탑승하고 있어가지고 이 배를 적기 위한 노를 하나 쥐어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배틀 몽키킹입니다. 이 현재 몽키킹의 모습이죠. 머리에는 자금관 장식이 달려있는데 이게 다른 원숭이들도 머리에 구멍이 다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똑같이 끼워줄 수 있습니다. 얼굴은 말하는 듯한 노멀 표정 하나와 뒤에는 환한 표정의 투페이스고요. 옷은 굉장히 화려한 금색 갑주를 입고 있는데 어깨에도 갑옷 파츠가 추가되었고요. 이 바지에 신발 무늬까지 금장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십니까? 프린팅이 굉장히 디테일해요. 뒤에도 마찬가지로 갑주의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무기는 여의 봉보로봉봉봉봉봉. 이제 본품을 보시면 밑에 이런 구름부터 해가지고 가운데 이런 커다란 폭포에다가 위에는 이런 날아다니는 학까지 크기가 굉장히 크긴 하지만 화가탄의 멋진 경관과 분위기를 연출하려면 진짜 이 정도는 나와줘야지 그 느낌이 사는 것 같아요. 이런 미니 화가산도 있긴 하지만 이건 뭐 산이라기보다는 그냥 꼬마돌같이 돌멩이 수준이죠. 이제 한번 뒤로 돌려보시면은 뒤에는 이제 내부 공간의 모습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제품이 산이다 보니까 이 내부 공간에는 공간이 꽤 넓긴 하지만 안에 뭐 특별한 그런 사물이나 그런 것들이 비치되어 있진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모습이 사실은 세 개의 파츠가 합체된 모습인데 그래서 원래 조립할 때는 이렇게 하나 그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분리돼가지고 이 세 파트를 따로따로 조립을 해서 마지막에 합체해가지고 완성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장 사이드에 있는 이 화가산의 디테일과 기믹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이 화가산에 있는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여기 벼락이 떨어지더니 반으로 쪼개지면서 떨렁 손오공이 태어나게 됩니다. 여기를 당겼다가 앞으로 밀어주시면은 딜롱 하고 바위가 다시 갇히고 다시 당겨주시면은 딜롱 쪼개지는 이런 재밌는 기믹이에요. 옆쪽에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돌계단이 쪼로로로로로로로로 표현이 되어 있고 이 돌계단 뒤 안쪽에도 뭐 공간이 있긴 한데 내부에는 딱히 별다른 게 있지 않은 그냥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다음으로 화가산의 가운데 있는 이 파츠, 가장 크기도 크고 가운데 있는 이 폭포가 쭉 떨어지는 게 굉장히 멋지죠. 애니에서 몽키키드가 이 폭포가 갈라지면서 나오는 숨겨져 있는 비밀의 공간에서 손오공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이 제품 샀을 때 이 가운데 폭포가 갈라지는 기믹 요거를 과연 어떻게 구현했을지 정말 궁금했는데 일단 이 폭포에 있는 요 그림들은 다 스티커로 처리를 했고요. 기믹은 폭포 앞에 있는 이 부분을 냅다 세게 눌러주시면 이 파워로 인해가지고 폭포 브릭이 밀려서 양쪽으로 갈라지는 그런 기믹이더라고요. 아니 기믹이 물론 이거 누르면은 이렇게 갈라지긴 하는데 뭔가 기믹이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이렇게 힘으로 벌려놓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뭔가 이것보다 좀 더 기믹을 간편하고 고급스럽게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해서 좀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꼭대기에는 학 한 마리가 달려있는데 이게 진짜 적은 브릭이지만 충분히 학의 모습이 잘 표현이 되어 있고 화가산이 좀 더 신비로운 느낌이 들게 해주더라고요. 폭포 뒤에는 상당히 넓직한 공간이 숨겨져 있는데 여기도 역시 별다른 건 없고 이쪽에 올라가는 계단이 하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세 번째 파츠, 여기는 몽키킹의 왕좌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재밌는 기믹도 하나 포함되어 있어요. 맨 위쪽에는 깃발에 제천대성이라고 쓰여있고 호랑이 무늬에 몽키킹이 앉는 왕좌가 하나 있습니다. 엄청 화려하죠? 여기다가 여의봉도 옆쪽에 껴주시고 몽키킹을 이렇게 앉혀주시면 이거 진짜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앞쪽에는 줄기들로 이어진 나무 다리가 표현되어 있고 밑에는 이런 뗏목이 하나 보이는데 아까 그 노를 가지고 있던 수제자 몽키킹을 이 뗏목에다가 태워주시고 얼굴도 땀 흘리는 거로 바꿔주시면은 열심히 노를 짓고 있는 몽키킹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옆에는 장작도 이렇게 장작 펼 수 있고요. 장작 뒤쪽에도 이런 공간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는 배틀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쪽에 대결을 할 미피들을 올려주시고 밑에 있는 기어브릭을 돌려주시면 레디 파이트 이렇게 서로 싸우게 되는데 싸우다 보면은 뚜루루루루루루루루루 이렇게 한 명이 쓰러지게 됩니다. 굉장히 재미있어 보이지만 그렇게 재밌진 않고요. 기믹이 뭔가 신선한데 약간 2% 아쉬운 그런 느낌이었어요.
스티커가 사용된 곳을 보시면 몽키키드 제품의 국룰이죠. 요것도 스티커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이 폭포 부위에 집중적으로 사용되었고요. 나머지 바위에 이런 글자들이나 나무줄기의 디테일들, 팻말들의 글자, 몽키킹 왕자의 호랑이 무늬, 깃발의 재청대상 글자, 이런 것들의 스티커가 사용되었습니다. 오늘의 총평 시작하겠습니다. 각 항목당 5점 만점으로 4가지 항목을 볼 건데요. 가격은 3점. 이 23만원의 가치는 충분히 하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기도 굉장히 커서 진열용으로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퀄리티는 4점. 일단 디자인 자체가 너무 멋지고 이런 바위, 돌 이런 거 디테일 하나하나를 다 살려줬더라고요. 대신에 내부 공간이 많이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이 너무 허전하게 비어있는 점이 조금 아쉽긴 했지만 아무래도 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기믹은 3점. 이 바위가 쪼개지는 기믹 요거 하나까지만 딱 좋았고 이 폭포가 갈라지는 기믹의 방식이 좀 아쉬웠고 그 외에 다른 기믹이 그렇게 많은 제품은 아니었어요. 조립 재미는 2점. 이거는 조립이 그렇게 재밌는 제품은 아니에요. 이 산이다 보니까 형태 자체가 기하학적인 형태라서 조립하다가 헷갈리는 부분도 많았고 이 디테일 짜잘짜잘한 것까지 표현해 주느라고 정말 작은 브릭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지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총점은 20점 만점에 12점으로 뭐 조립 재미나 기믹이 그렇게 뛰어난 제품은 아니었지만 그냥 이거 자체 디자인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멋있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충분히 구매해 볼 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80024 전설의 화가산을 리뷰해 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손오공의 고향이 화가산을 레고로 표현해줬다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의미있는 제품이고 실제로 디자인도 멋지고 미피 구성도 정말 좋은 제품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올게요. 따바!